얘는데 용서 안 해요. 네. 그리고 굵은 것도 잘 나가요. 보셨죠? 아, 금방 제가 잘 잘랐는데 왜 그냥 자르면 쉽게 이렇게 쉽게는 안 나가. 좀 굵은 거는. 네.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네, 살짝 밀면서 살짝 탁 치면서 살짝 밀면서 자르면 잘 잘리죠. 자, 분명히 요 톱 잡는 거, 그리고 이걸 톱 쳐야지 나한테 안 떨어져. 저는 안경을 썼는데도, 자, 위에 그 높은 거 잘랐어. 이게 이렇게 떨어져. 그러면서 안경 사이로 들어가서 눈을 한번 다쳤거든요.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려고 왔고, 요게, 이런 대가 또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대에다가 앞에다가 제가 대는 오늘 안 챙겨갖고 왔는데 앞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한 2m 정도 빼면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 탁 치면 바로 잘릴 수가 있어요. 안 올라가거든. 사다리도 안 타고도 운동력이 좋습니다. 지저분하죠? 왜 지저분하냐 하면 던질 때 쓰다가 나무 캐러 가면 들어갖고 나무뿌리 막 자르고 그래요. 그래서 지저분한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 날이 고장나요. 기회하고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빼고 여기 빼고 하면 3m까지 올라가요. 그래갖고 얼어서 그게 잘 안 되네. 높은 거 요거는 이거 용도예요. 얼어갖고 높은 걸 잘랐어요. 이건 뭔지 아시죠? 고지가입니다. 고지가에 높은 거. 요거는 제일 짧은 건데 요거보다 뭐 한 2m짜리 3m짜리까지 있어요. 멀리 있는 거 높은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싫을 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됐고 앉아보세요. 아니 잡으면 안돼. 이렇게 자르면 돼요 안돼요? 여기를 잘라야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안됩니다. 그러면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쳐지면서 안에까지 먹어 들어가죠. 그래서 네? 만약에 이거를 여기를 잘라야 된다고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작은 톱으로 이렇게 자르면 돼요. 근데 이 톱 다른 톱이랑 틀리죠. 이빨이 작죠. 이빨이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자르면 요 단면이 매끈하게 나와요. 그리고 이빨이 되게 큰 거 있어요. 톱날, 날이가 이렇게 넓고 큰 것들은 자르면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만져보면 울퉁불퉁해져요. 그런 차이점이. 요거는 전지 전용 톱이에요. 그리고 요 앞에 고리 있는 거는 머리, 먼 거 있으면 이렇게 당겨갖고 이렇게 잘더라고. 그래갖고 이게 고리가 있는 거예요. 이 정도 됐으면, 이거는 뭐,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? 제가 원래, 저 큰 거 잘라다가, 아까 그거 이렇게 굵은 나무는 자르면 안에가 툭 찢어져요. 아까 이것처럼.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, 가져온 건데, 이렇게 쭉 찢어졌죠?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다 됐고 벚나무를